네, 오늘의 바이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OLED 관련주, 그리고 뭐 지금 댓글창에서 시장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적자로 전환이 됐죠. 적자로 전환을 또 했죠. 네, 그렇죠. 3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매출액이 5조 8,788억 원, 영업 손실은 1,320억 원이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는 그래도 좀 오랜 터널을 뚫고 조금씩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적자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5.4% 정도 지금 주가가 약세를 거듭하고 있고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1분기 출하 면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해서 가이던스를 하회하게 됐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 또 이외에 일부 IT 부품 부족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LCD 가격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징후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솔직히 말하면, 올해까지도 우리가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명승 앵커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점검을 했을 때에도 내부적인 요인이 좀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크게 눈에 띄는 거 없어요. 제가 조금 더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중국 쪽의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현재 상해 지수가 상해 A주가 1.3%, 상해 종합지수가 1.3% 정도 아까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0.2%, 3% 이렇게 봤었는데 쭉쭉 내리고 네.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신천 나타나고 지수도 있어요. 0.9%가량 밀리고 있고, 또 환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환율 현재 1,149원까지 올랐습니다. 1,150원 선에 거의 턱밑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경고음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조금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또 IT주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아까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에서 3% 정도 낙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 CNBC를 통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그냥 내린다. 여기서도 이유를 그렇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일본 쪽에서의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닛산이 좀 많이 내리네요. 닛산이 거의 3% 정도의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상하이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아무튼 일단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 지금 통신주가 나쁘네요. 네. 요 정도 좀 뭐, 말씀을 시청자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차익 실현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실, 최근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오래 올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의지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을 좀 팔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가장 크게 좀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단 좀 실적 시즌이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안 좋았잖아요. 우리는 삼성전자의 실적 비중, 그러니까 이익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편차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이익단, 그러니까 반도체단의 이익단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그러니까 수출 구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먼저 고백을 했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 안 좋다는 점, 그리고 확인을 했었고, 뒤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전망도 별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그래도 천억 정도의 적자는 아닐 것이다라고 봤는데, 천억 이상의 적자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딴소리를 했거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 OLED 쪽에서도 중형까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쪽을 많이 봤어요. 이 이제 스마트폰 중형인데 OLE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네. 롤러블이 이제 TV 쪽이고 폴더블 폰이나 앞으로 계속 사양이 높아지는 데 많이 쓰게 되거든요. 거기는 플라스틱 OLED를 꼭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쪽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데가 자동차 쪽의 네. 디스플레이다, POLED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쪽 우리를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쪽의 POLED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자신감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그렇고 LG 그러니까 패널 단가가 그러니까 LCD 그 하락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계속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불확실성이 더 크다면 잠시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OLED에 대해서 특히 향후에 계속해서 강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겠죠. 투자자분들한테. 네, 네. OLED 쪽은 근데 아마 TV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나아갈 것 같은데 POLED 쪽에서는 조금은 좀 전략의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스마트폰 쪽에서의 수요나던가 이제 고객사 확보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아 이게 중국 쪽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쫓아오는 속도가 좀 빠른가 보다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좀 생각을 했어요. 예, 그쪽 관련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이게 자꾸 더뎌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증권가 시각은 기대감은 일단 놓아두자.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주가를 보지는 말고 현 상황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OLED 산업 쪽은 뭐 어느 분야가 됐든 확장을 시킬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광저우 쪽도 상반기부터 네. 지금 현재 이제 생산 시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OLED 산업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LG 그래서 디스플레이... 오늘 주제가 OLED요. 네, LG OLED였는데 돌아서 이렇게 네, 왔습니다. 네, 네.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본다면 말씀하셨던 그 프리미엄 TV라든가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기술력은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럼요. 인정을 받고 네.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올해 안에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LG 계열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갖고 보고 있는데 네. 아, 돈 들어가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자.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오히려 기대감을 키우기가 쉽지가 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되고 다른 쪽에서 계속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 먼저 앞서간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영화에서나 봤던 그 디스플레이를 LG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대신에 이제 OLED 관련 장비주들의 흐름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투자가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건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장비 쪽은 좀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뭐 이쪽으로 OLED 쪽으로 가는 게 뭐 당연히 가는 거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뉴파워프라즈마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면 이를 어떡하나.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그 안에 패널 안에 들어간 구동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의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더 주목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은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종목 중에서 봐야지 그 종목이 나올 텐데요. 요거 실리콘웍스. 최근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이 바로 지금 이 LG 계열사가 LG 맞습니다. 쪽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구동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 LG 디스플레이 여기에 들어가는 뭐 TV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구동 칩을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품사들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이 저는 이 QLED, QD OLED, QD LED 예예. 여러분들 뭔가요? 그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집중된다고 하니까 이제 삼성 쪽에 현재 투자가 삼성 쪽에 보다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이쪽의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SFA라든가 뭐 한솔케미칼 뭐 한솔케미칼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이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장비 쪽은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LG 쪽에 이제 TV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부품 쪽의 종목 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객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뉴스 얘기 들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LG인데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현재 최근에 뭐 이슈가 좀 있었죠.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비메모리만도 제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 쪽도 지금 현재 부품을 늦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변화를 하거나 LG 계열 쪽을 보게 된다.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쪽. 또 하나가 지금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름을 써왔어요.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속 네오텍. 한속 네오텍 이 종목은 현재 중국 쪽에 비중이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쪽에 고객사가 많아서 이 종목은 아마 OLED 관련 쪽에서는 장비 쪽에서는 중국의 수주가 많은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골라야 돼. 다 같이 네, 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 OLED 관련 업황 자체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다면 뭐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살펴서 봐야 되는 시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성장 산업은 성장하지만 여기서 더 성장할 산업, 더 성장할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전방 산업인 패널 업체,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공급하고 있는 부품사나 현재 장비주들은 거기서 더 우월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증권가 리포트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던 4월 11일에 나왔던 리포트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분기 오히려 턴어라운드를 전망을 했는데요. 3월 32인치 LCD TV 패널 가격이 소폭 상승했고 현금 원가 절감, 달러 강세로 인한 수혜까지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OLED TV 패널 판매량의 증가 전망에 턴어라운드까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그렇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도 불확실성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더 꼼꼼한 기업을 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